주변에선 노인의 억지스런 행동 때문에 가족마저도 등을 돌리고 만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개에 대한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취재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준 이웃을 만났다. 새끼가 있었지 거기에. 많을 때 몇 마리까지 있었어요? 글쎄, 한 7, 8마리 있나? 걔들이 그 많을 때는 그 숫자는 정확히 가서 쉬어보고 그러진 않아도 이렇게 다른 새끼들이 일부면 7, 8마리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10마리 이상도 보이고 그러죠. 묶어놓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총 몇 마리 있어요? 10마리나 12마리 정도 된다고. 12마리. 예. 지금껏 집에서 확인한 개는 모두 5마리. 그렇다면 나머지 개들은 어디로 간 걸까? 집 공터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땅에 떨어진 목줄 여러 개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강제로 끊어버린 흔적의 목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막사 근처에서 발견한 것은 심상치 않은 뼈조각. 그 개들한테 먹이를 안 줘요. 네. 먹이를 안 준 지가 꽤 오래돼서 이 개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애미 두 마리가 죽어가지고 뼈만 남은 거. 그거 묶어놨기 때문에 묶어놓은 그대로 죽었더라고요. 그것도 밥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고 그게. 게다가 목줄은 누군가 푼 흔적 없이 묶인 채 남아있었는데 몇 마리 묶여있었나 보네. 푸른 흔적이 없잖아. 다른 쪽의 땅과는 어딘가 표면이 달라 보이는 흙바닥. 개의 털이라고 짐작되는 사체의 흔적이 땅 표면을 덮고 있었는데 사체는 훼손이 심해 보였다. 갑작스런 개들의 죽음에 대해 이웃에선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어떤 걸 보셨어요? 옆에 피고 사체를 막으니까요. 죽어있던가요? 네. 그래서 피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마. 할아버지의 대답이 궁금했다. 강아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뽀서 저 운전수가 강아지 10마리 훔쳐가고 큰 게 한 마리 훔쳐다가 아유 그 전에 20마리 키웠어요. 누군가 훔쳐가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것. 생존을 위해 같은 개들끼리 싸움을 벌였을 그곳은 개들에게 생지옥과 다름없었는지도 몰랐다. 개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주인의 무관심과 방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먹는 건 물론이고 심각한 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야생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긴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개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또 저런 개가 그 관경이 우병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 수의사도 왔었어요. 와갖고 혀를 되돌리더라고. 제가 볼 땐 관경주의보 형태다 이거예요. 개들에게 관경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개들에 대해 관경병의 위험을 경고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또 3년 전에 그 거기서 한 6km 반경되는 데서 관경병이 그 발생되었습니다. 노구리 때문에. 관경병이 노출되는 지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안전도구잖아요. 관경병이라는 부분이. 네. 그렇지만 그 상대 지역이고 그 개가 그 노출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물면 그렇죠.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니까. 광견병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개들이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인근을 돌아다니니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것. 코로나는 유행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발생된 건 아니지만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 되면 광견병이 발생되면 또 사람이 물 경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위험들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광견병이 아니어도 그의 주나는 위험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세 마리는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털이 빠진 채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개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인근 지역은 광견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의 숙주인 너구리의 집단 서식지라고 했다. 그날 오후 주민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봤는데 집안에 너구리가 나타났다는 것. 아, 요한에. 네, 요한에. 지금 전에 내 생계 드란졌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긴 네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새끼까지 했어요? 예. 흉병이 많이 걸렸나요? 아주 뭐, 흉병 없어요. 제가 봤는데 아주 아주. 문제는 너구리의 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마취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병든 너구리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고. 예, 이렇게 굳어요. 묘피가. 굳어버린 너구리의 피부까지 발견된 심각한 상황. 바로 그때. 달아나던 너구리가 발견됐다. 너구리는 아직 어린 듯 몸집이 작아 보였는데. 저래니 저게 이게 개선충이야? 아니 내가 보고 네 마리 봤어요. 이미 병이 깊어 보이는 너구리는 너무 쉽게 포획됐다. 아 이거. 회전이, 회전이죠. 아 이거 이 정도면 이건 못 살아. 치료가 안 돼. 이게 이거 걸리면 이거. 털이 빠진 곳은 살이 점점 굳어가는 상태인 듯했다. 개선충이란 전염병 때문이라고 했는데. 굳어갖고. 이렇게 털 빠진 거랑 비슷하네 이거 저 사람. 피부 상태가 노인의 개들과 비슷했다. 노인의 집 개들이 인근 지역의 너구리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곳이었다. 너구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